평생 한 번으로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총 7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1회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평생 한 번으로 바뀐 거죠. 그전에는 회수 제한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경과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개정안 적용이다 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개정안과 상관없이 무조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무조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실거주를 하죠.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고 이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먼저 취득했던 이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20년 10월 달에 다시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C주택에서 실거주를 하죠. 2년 실거주하고 나중에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그렇게 실거주한 다음에 2023년 2월 달에 이 C주택을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C주택을 양도할 때 C주택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당연히 이제 거주주택과 뭐 임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타 요건들은 다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 C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법령과 부칙을 잠깐 봐야 되는데 법령은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언제부터? 2019년 2월 10일부터. 그리고 그때 시행령이 바뀔 때 경과규정, 부칙이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니까 이 전에 비과세 받는 건 상관없고 이때부터 생애 한 차례 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셔서 이 C주택은 과거 안 보니까 개정 이후에 최초로 파는 거니까 비과세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개정안 적용, 그러니까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영이 시행되고 나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전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는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애 한 차례, 생애라는 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팔았던 것, 과거라는 건 이 영이 바뀌기 전에 팔았던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주택을 팔려고 할 때는 2019년 2월 11일 이전을 보면 이미 한번 비과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주택은 생애 한 차례가 아니죠. 왜? 과거에 한 차례 받았으니까. 이 시주택을 팔 때는 생애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되니까 이게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그 횟수를 보겠다. 포함해서 판정하겠다. 포함하면 얘는 두 번째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실거주하죠.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 달에 먼저 취득했던 이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실거주도 했네요.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12일이 되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취득했던 C주택에서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2023년 2월 달에 이 C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의 문제인데, 역시나 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결론을 보면 이 C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건 왜 가능할까? 앞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취득한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할 때 개정 전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보는 거니까. 이 시주택은 이미 과거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 이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걸, 이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C주택은 개정되고 나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그렇죠, 생애 한 차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를 따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시주택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좋겠죠. 이 시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개정 전에 취득한 건지 개정 후에 취득한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고요.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역시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C주택을 취득했는데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를 준 거죠.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고요. 시행령 개정 당시에 그때도 시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가장 먼저 취득했던 이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정 전 취득했던 2018년도 12월 달 취득했던 이 시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곧 A주택을 팔고 나서 C주택에서 거주 요건을 채웠겠죠. 자, 그러면 이 C주택은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을 보면 이 C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 개정 당시 2019년 2월 12일 이 날짜에 시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든요.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될 때 경과 규정 부칙을 봐야 되는데요. 7조 2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및 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종전 규정은 뭐냐면 횟수 제한이 없었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가 아니더라도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보면 1호를 보시면 이 영 시행 당시면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를 말하겠죠. 이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2019년 2월 12일 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아니면 이 영 시행 전에, 그러니까 2019년 2월 11일 이전을 말하겠죠.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여기서 주의하실 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여야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잔금을 치러가지고 취득하면 안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이 날짜 당시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계약이니까 매매계약도 있지만 분양받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분양받은 상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일 때 그때는 두 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종전 규정에 따르니까. 자, 이걸 보면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 시주택은 2018년 12월달, 그러니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 시행 당시 2019년 2월 12일 날 거주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2019년 2월 12일 날 이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A주택을 한번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받으려면, C를 팔아가지고 또 받으려면 이때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 영 시행 당시에. 이때 만약 C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이 C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 C주택은 정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미 2020년 10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때 이미 생애 한 차례 이건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이거는 기재부 해석에 나온 사례인데요. 2015년 2월 달에 C주택을 분양받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죠.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날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죠.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먼저 취득했던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영 시행 이후에 한 번 받았으니까 두 번은 못 받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앞서 이 2019년 2월 11일 이전, 그러니까 2015년도에 분양받은 시주택, 이게 2019년 7월 달에 완공돼가지고 주택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023년 2월 달에 이 시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과연 가능할까? 결론 보시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2019년 2월 10일 날 이날 당시에 이 시주택은 계약 상태였거든요.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아직 잔금 안 치렀으니까, 네, 계약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미 2019년 7월 달에 평생 한번 이 기회를 A주택을 팔아가지고 한번 써먹었지만, 이 시주택은 그럼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그 부칙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날 계약 상태라서 이때 이 시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아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두 번 비과세를 받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역시도 기재부 해석에 나온 사례인데요. 2015년 12월 달에 A주택을 분양 계약합니다. 분양 받은 거죠.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C분양권을 취득합니다. 이제 이건 승계 취득이네요. 남의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분양권만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즉 이때는 분양권만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합니다. A주택은 먼저 분양받았던 그 분양권이 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실거주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 달에 이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받은 거죠.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 먼저 분양받았던 이 C 분양권이 다시 주택이 돼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2년 이상 실거주해서 2023년 11월 달에 이 C 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 문제인데, 결론부터 보시면 C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할까? 이 C 분양권을 취득할 때 이 C 분양권이 주택이 돼가지고 거주주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C 분양권을 취득할 때 그 당시에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장기 임대주택은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상 용어죠.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9년 2월 11일 이전에는 분양권만 두 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없었습니다. 그 임대주택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2019년 10월 달에 구입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임대주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한 번 받고 나서 A주택을 양도해가지고 비과세 받고 나서 C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규정 두 번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아서 총 두 번 받으려면 시행령이 바뀌기 전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만 두 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미 이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비주택을 이때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했겠죠.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고요.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다시 C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 2019년 2월 10일 날, 이 날짜에도 C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 달에 먼저 취득했던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달에 다시 C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보시면 이 C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2019년 2월 10일 날 그 날짜 당시에 C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앞선 세 번째 사례에서는 이 C주택에서 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했잖아요. 두 번째로. 근데 이 여섯 번째 사례는 세 번째 사례와 다르게 개정 당일날 이때 살고 있었으니까 2019년 12월 달에 생애 한 차례 이 A주택을 양도해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주택을 양도할 때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C주택을 계약합니다. 근데 이게 사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2019년 2월 10일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이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있다가 7월 달에 잔금을 치러서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먼저 취득했던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주택에 다시 2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2023년 2월 달에 C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보시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C주택을 양도할 때. 이건 역시도 종전 규정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 2월 10일 날 이 날짜 당시에 이 C주택이 계약 상태였거든요. 앞서 부칙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 규정 적용.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생애 한 차례 이미 A주택을 양도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C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이니까 한 번 더, 그래서 총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다섯 번째 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다섯 번째 사례는 일곱 번째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 C주택이 시행령 개정 당시에 계약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상태였으니까 준공되지 않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시행령 개정 이전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됐지만 일곱 번째 사례는 2019년 2월 11일 이전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계약 상태였고 그래서 나중에 시주택을 팔 때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7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4가지 사례가 있었죠. 제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분명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